아침은 간단한 또띠아 샌드위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미국 직장인의 하루 영상과 쇼츠가 인기가 좋았어서 오늘도 재밌는 콘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 취업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을 주변 분들이 가끔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 취업이 어렵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비자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H1 비자라고 하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가 있는데 보통 이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스폰이 좀 필요해요. 회사에서 이 사람은 미국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비자인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랑 시간이랑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사실 모든 회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트를 해주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저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는 O비자라고 크리에이티브 한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 또한 회사가 스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비자가 전부는 아니고 비자의 종류가 정말 무한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회가 없다가 아니고 조금 까다롭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미국 취업의 까다로운 점. 미국은 공시채용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 어떤 자리에 자리가 나거나 혹은 새로운 팀을 꾸려서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약간 수시로 채용을 하는 편인데 제 생각에 이건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뭐 언제든 인재를 구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단점은 또 인기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자리가 나면 경쟁이 또 확 몰릴 수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언제 오픈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잡 포지션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잡을 찾으려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오픈된 잡 포지션을 찾아요. 대표적인 걸로 링크드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요새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구직 웹사이트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 지원에 필요한 게 바로 레주메, 이력서입니다. 이 레주메가 지원의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간략하게 나의 경험에 대해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잘 써야 합니다. 아주 잘. 네, 그 다음에 내 이력서가 합격이 되면 HR팀이나 리크루터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 HR팀 또는 리크루터와 1차 면접을 봅니다. 보통은 30분 정도의 간략한 전화 인터뷰예요.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위에 매니저,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데 회사에 따라 저는 7차 면접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날 정말 하루 최행일 면접 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혹시 면접 과정과 또 면접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잡을 찾는 과정은 이러한데 사실 여기에도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매 스테이지, 매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력서를 넣고 언제 내가 이 회사로부터 답을 받을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프리스타일이에요. 회사 인터뷰를 보면 한 회사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퍼나 인터뷰 프로세스가 다 다를 텐데 그런 다른 회사들 사이에 타이밍을 재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다시 점심 시간이 왔고요. 오늘 점심은 바로 이 트레이더조에서 산 Korean inspired 불고기 beef fried rice with 김치입니다. 그냥 짧게 말해서 김치 불고기 볶음밥이에요. 냄새는 맛있는 김치 볶음밥 냄새나요. 약간 그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구워주는 볶음밥 냄새.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지금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꼈을 텐데 제가 오늘 웬일로 혼자 밥을 먹고 있죠? 저의 짝꿍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안님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이렇게 밥을 해먹고 있는데 사실 저는 혼자 있으면 그렇게 밥을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요리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요리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배도 많이 안 고픈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올해부터는 제가 아,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주자 내 자신을 조금 더 챙겨주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내 자신을 사랑해주자.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밥만한 게 없지? 고기 덩어리가 사이에 꽤 큰 게 있어요. 엄청 불고기 맛은 아닌데 살짝 간장 양념된 느낌?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밥해 먹어야 돼요. 오늘 뭐 해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보카도 사왔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에 김이랑 간장 찍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약간 초밥 느낌? 그렇게 해서 그거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청경채 무침이 있어요. 살짝 청경채를 데쳐서 고추장 무침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뭔가 깔끔 상큼한 게 먹고 싶네요. 잘 씻은 청경채를 한 15초?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줄게요. 다진 마늘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맛있어금 조금. 아이고 조금이 아니네. 조금이 아니네. 저거 다 먹었다간 짜서 죽겠네. 모르겠다.
다음에 고춧가루, 올리고당 대신에 아가베 시럽 조금, 색초, 깨, 참기름, 버무리. 냄새가 좋아요. 벌써 맛있을 것 같아. 오늘 저의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밥도둑인 반찬들이에요. 이 청경채랑 이 아보카도에 김 싸서 간장 찍어 먹으면 진짜 밥이 끊임없이 들어가요. 아무튼 오늘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